여러분, 여기는 다카마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되게 귀엽다 이거, 그쵸 여러분? 카페라고, G7 카페라고 써있네요. 와, 도시락 종류가 팔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라아게도 팔고요. 여기 공항이 진짜 작다. 와. 강아지 너무 귀엽다. 여러분, 드디어 다카마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다카마츠 공항 되게 작은데요? 그래도 뭔가 공항이 귀여운 느낌입니다. 조금만 볼게요. 이렇게 하야시야 시멘쇼? 하야시야 시멘쇼? 라는 가게가 있네요. 여기 또 뭐 매점이 있고 자판기도 있고. 다카마츠 공항은 처음 와봐서 잠깐 조금씩 둘러보고 있는데, 여러분 약간 후쿠오카 공항이랑 비슷하다 느낌이. 되게 아담합니다 공항. 저는요 지금부터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제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시죠. 아, 여기 국내선입니다. 국내선. 이쪽은 국제선입니다. 아, 지금부터 리무진 버스를 타야지 물어볼게요. 네. 국고 리무진. 도코. 도코니 이키마스타. 다카마츠. 다카마츠 에키. 버스 노리바와 2번. 2번 됐습니다. 티켓도 갖테 くださ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티켓을 구매해서 가라고 합니다. 아, 뭐야 이거. 야, 자판기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그 다카마츠 에키 이키다이 데스 케도. 네, こちら 1000엔 데스. 1000엔 데스 까? 네. 자, 어이해ください.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네, こちら 다카마츠 에키 데스 네. 아. 국고 리무진 티켓도 왔대 맞습니까? 리무진 티켓. 아, 감사합니다. 조금 이르ますか? 아, 이르나이 데스. 네.
どうぞ。 감사합니다. 2번 乗り場です。 아, 하이. 야, 이렇게 생겼네요. 티켓 2번으로 가래요. 지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카마츠 공항에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자, 2번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요. 자, 여기가 바로 다카마츠 공항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인천공항보다는 작은데 너무 귀엽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데 이 줄이 제일 길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2번. 저 문을 나오니까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 바로 2번이 여기 있네요. 아니, 줄이 여기가 제일 길어요, 여러분. 드디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제 버스 보이죠? 뒤에 내렸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식당에 조금씩 보이네요.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예약을 했고요. 일주일 동안 묵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다카마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여기 항구이긴 한데 여기서 티켓 사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그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바닷바람도 있고 되게 시원하네요. 아마 여기 다카마츠에 오시면 다카마츠역 주변에 숙소를 예약하셔서 여기 바다도 가깝고 그리고 우동 가게도 가깝고 그리고 뭐 걸어서 저기 약간 쇼텐가이도 가까웠고 다 걸어서 이동 가능하거든요. 저의 추천은 다카마츠역 가까운 곳에 숙소를 예약하시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가실 분은 저 앞에
電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중교통을 타고 좀 더 멀리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바다도 있고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 앞에 푸드트럭이 있다고 해서 저기 푸드트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앞에 바로 보이죠? 저기에서 뭐 음식을 팔고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귀엽다 이거, 그쵸 여러분? 카페라고, G7 카페라고 써있네요. 뭐 도시락 종류가 팔고 있어요. 이즈와 가라아게도 팔고요. 오니기리도 팔고. 오니기리 1500원, 가라아게 5000원, 그리고 이 뭐야, 튀김류 4800원. 모두 들어있는 게 6500원에 팔고 있네요. 와, 맥주 5000원. 와, 맛있겠다. 이렇게 일본 느낌 가득한 푸드트럭이네요. 자, 여기서 구입을 해서 저쪽에 가서 앉아서 먹어. 여기 앞에 의자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앉아서 먹거나 제가 아까 앉아있던 곳 가서 먹어도 됩니다.